요거트 담아왔어요. 제가 요즘에 그릭 요거트를 매일같이 만들고도 있는데, 여전히 그릭 요거트를 매일 만들어요. 근데 요 그릭 요거트가 이상하게 계속 망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걸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릭 요거트가 되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이런 상황에서 그릭 요거트가 잘안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요즘에 계속 좀 우울했어요. 근데 그릭 요거트까지 좀잘안 만들어지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묽은 요거트 먹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 위에 사과하고 아몬드 스프레드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제가 잠옷을 샀는데 어깨가 이게 너무 넓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거든요. 진짜. 무슨 이게 오프숄더도 아니고 어깨를 좀 키워야겠어요. 옷 자체는 예쁜데 어깨가 진짜 너무 커. 여러분,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일상을 보내다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일단 아침이기도 하고 어제 제가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매운 칼국수도 먹고 싶어서 그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좀 부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근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번 복근 영상 찍고 다음날에 꼬리뼈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뺀때리 옷방에서 겨울옷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옆으로 내려왔어야 했는데 그 옷이 널브러져 있어서 뒤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꼬리뼈를 의자에 심하게 부딪혔어요. 다음날까지 너무 아파서 혹시 뼈가 부러진 건 아닐까 해서 병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이제 부러진 건 아니고 의사쌤이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물리치료 받고 체외충격파도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이틀 쉬고 이제 운동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낫는 게 아니라서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엉덩이 쪽을 이렇게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버리면 그게 찌릿찌릿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운동을 못했어요. 뭐 제가 운동이 직업은 아니지만 진짜 매일 운동을 하던 사람한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는 되게 곤욕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먹는 거는 똑같고 한데 이제 운동 안 해버리면 좀 퍼지고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프니까 운동도 못하지? 그리고 PMS 기간이라 음식은 겁나 땡기지? 그래서 푹 퍼진 채로 며칠간은 그냥 보냈어요. 그동안 정말 한게 없을 정도로 그냥 보냈어요. 잠을 일단 많이 잤어요. 제가 겨울만 되면 잠이 많아지고 계절 우울증도 있거든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춥지 않아도 이런 두꺼운 옷을 항상 입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그 제목처럼 저는 바디 프로필 찍은 걸 후회해요. 아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 프로필 찍은 걸 후회해요.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 그것도 헬린이들이 단기간 준비해서 바프 많이 찍잖아요. 저는 나름 바프 기간은 원래 기간보다 2달 정도 미루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참을성도 배웠고, 인내력도 배웠고, 그동안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성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역시나 말로만 듣던 바디 프로필 후유증 부작용. 저는 그게 저한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게 됐는데 정말 웃기게도 그릭 요거트, 아몬드, 그리고 다양한 각종 빵들이더라고요. 이제 그 생각하니까 저 은근 충격 먹었어요. 제가 폭식이 터질 때 마구마구 우겨넣는 음식이 딱 그거고 곱씹어 보니까 그게 다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제안했던 음식들이더라고요. 이제 쌤들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은 것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닭밥 먹어야 하니까, 뭐 심지어 나중에는 고구마까지 제안을 했으니까 막 고구마가 막 좋아질 정도? 단호박 고구마가 너무 좋아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전에 평범하게 지낼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떠올려 보면 떡볶이, 곱창, 삼겹살 뭐 이런 거거든요. 고칼로리 음식?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땡기지는 않아요, 현재. 그래서 물론 치팅할 때 먹는 음식이긴 한데, 정말 막, 와, 미친 듯이 먹고 싶다, 와,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요거트를 엄청 미친 듯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건 빵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원래 빵도 먹고 밥도 먹는 사람인데, 지금은 빵이랑 밥 있으면 무조건 빵에 손이 가요. 밥은 남겨도 빵은 남기기 싫을 정도로요. 아무튼 밥 후 후유증으로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겼고요. 아무튼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친구들은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디저트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걸 언제 먹나. 그걸 친구들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겠다. 난 다이어트 중이니까 내가 먼저 먹는 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먹으면 나도 이렇게 계속 먹고 막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게 생겼고, 그리고 영양 성분표, 칼로리, 체주, 인바디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한계가 지어지고 제 자신이 점점 피폐해지더라고요. 그건 정말 최근까지도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기게도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걸 칼같이 제어하면서 누구를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할때그 경계가 한없이 풀어지면서 오늘 아니면 못 먹는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폭주하고 이 생활을 좀 반복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도 더뎌지고 그냥 다이어트 자체가 안 된다. 그 제가 다이어트 성공한 영상들만 올리다 보니까 아, 레인이는 진짜 다이어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관리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공개하기도 쉽지 않았고, 사실 저도 바프 끝나고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전 몸무게로 돌아가고 일상이 잘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 바디 프로필 부작용 후유증 이거는, 준비한 기간만큼은 그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연인이 이제 사귀잖아요. 그리고 돈독한 그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뭐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연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고, 나 자신의 치유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1년을 사귀었으면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뭐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 그 저의 강박이나 이런 걸 극복할 시기가 필요한데 계속 무작정 난 다이어트 해야 돼. 나는 그때의 모습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나를 옥죄고 풀어지고 옥죄고 풀어지고 이 행동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짠! 하고 여러분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제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도 얻고 자극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다고 제가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공하지도 않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계속 보내고 이겨내고 있어서, 일단 이 상황을 제 근황과 함께 여러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근데 지금 좀 많이 힘드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 제 꼬리뼈가 다치지 않아서 운동이라도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최근까지도 바디 프로필 다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웃기게도. 운동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제가 닭가슴살 안 질려 하니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요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네요. 아무튼 제 얘기가 누군가에는 공감이 될수 있을 거고, 저도 공감받고 싶어서 주저리주저리 떠든 거예요. 또 생각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오늘은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좀 긍정적이고 상쾌한 하루를 보내야겠어요. 책 읽으려고요. 저는 운동 가려고 운동복을 입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오랜만에 입는 레깅스거든요. 제가 살이 쪄서 레깅스를 일부러 안 입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이 아직도 살아있니? 제가 하체를 안한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하체를 해볼 건데, 아직 꼬리뼈가 다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꼬리뼈가 안 아픈 선에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불고기 오라블 그걸 시켜봤어요. 비뇨 소스. 저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생리전 증후군을 심하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당이 엄청 땡겨가지고 막 호로록 먹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거 다 먹을 뻔 했는데 아, 향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집에서 스테비아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거보다 그게 더 맛있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 호로록 다 먹어버려서 제가 스테비아 초콜릿을 일부러 비싼 돈 주고 사 먹었었거든요. 그 전에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스테비아 초콜릿을 꾸준히 먹고 있었어요. 뭐 완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스테비아 초콜릿을 사 먹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만드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이거를 사서 먹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카오 메스예요. 이거 1kg짜리인데 이거 스테비아하고 이거 알룰로스 이렇게 3개 있으면 되거든요. 정말 간단합니다. 가운데 덩어리 맞았어. 룰루스 두 스푼. 이렇게 넣자마자 이게 금방 굳어요. 이게 제형이 좀 두툼해지면서 이게 굳는 것 같아요. 해줘요.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한데. 아,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만들면 괜찮아요. 아몬드 슬라이스를 콕콕 박을게요.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서 굳혀서 먹을 거예요. Two hours later. 초콜릿 냉동실에서 꺼냈어요. 이렇게 작게 부셔서 먹으면 돼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스테비아 초콜릿 완성입니다. 이거 하고 제가 요즘 즐겨 먹는 작두콩차. 짠. 오, 두껍게 됐어요. 맛있어. 좀 덜 단 느낌? 다음에 만들 때는 스테비아를 좀 더 넣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즉흥적으로 찍게 됐어요. 제가 근황에 대해서 올린 지도 좀 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근황이랄 게 진짜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뿌리표 다치고 나서 운동을 못하니까. 저는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일상이었던 사람인데 좀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정말 피폐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카메라를 키면 괜히 좀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브이로그 짬바가 있잖아요. 그동안 브이로그 찍으면서 항상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브이로그를 키면 좀 열심히 살지 않을까 해서 켰는데 역시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정말 정말 뿌듯한 게 제가 12일 만에 하체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웨이트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제가 짚고 있었어요.
하면 할 수 있는데 한번 아파보니까 그 소중함을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몸이 성한 것에 대한 그 소중함과 정말 감사함을 느꼈고요. 이제 제가 가족들한테 제가 우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이 걱정을 하시죠. 주말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집에서 방어회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회도 먹을 거고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저의 먹방도 같이 봐주세요. 안녕. Thank you.